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아, 형이 지금 태교 운반 작업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첫날 거기 인사를 갔어요. 병원에 다녀왔노라는 아내의 말에 드디어 밝혀서. 아니에요, 예. 여보. 제가 아기를 가졌대요. 난 그때 보았다. 밤은 아래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작별한 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녹음이 끝났네요. 네. 오랜만이다. 예. 잘 지냈어. 어, 잘 지냈어. 형님 만나면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뭐였지? 박선. 아, 제 이름도 까먹으셨다고. 아유, 섭섭해. 저보다 만났는데요. 이름을 까먹으셨더라고요. 그래. 분 이상해. 앞으로 한 5일 동안 네. 너 공부 똑바로 하고 네. 나는 내 일을 똑바로 하고 네. 서로 같이 일하면서 한번 지내보자. 네. 응? 그래. 반가워. 네. 아,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네. 만남이 네. 근사했어요. 오늘 둘째 날 이제 형 첫사랑 조카 대기실 가는 거예요. 네. 너 앞에 나가자. 지금 나가자. 여기 왜냐하면 또 대사 외울 때 신경 쓰이거든요. 네. 이제 밖으로 내리고 나가는 거 같고. 야, 그거 내 건데 누구 마음대로 좋아했어. 고맙습니다. 아니, 스타가 땅바닥에 앉아있어. 네. 방송이 연금에 와서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한테 책 빌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나 혼자 밤새고 공부하고 아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리고 남보다 더 모니터도 많이 하고 연기하는 거 많이 보고 이래가지고 공짜 끝이었어. 아, 열심히 하네. 많이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르쳐주세요. 끔쩍 그것이 좋군요. 예. 제가 밥을 안 먹었더라고요. 용준이 형이 김밥 가져와서 같이 먹는 거였어요. 먹어요, 뜨요. 용준 씨가 배달을 하는군요. 예. 너 손 닦았니? 예. 심각한 질문이에요. 형님 오늘 오면 진짜 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난 진짜 친구 같아. 진짜 말 너무 마실까 봐. 형님, 얘기 길어져요? 내 옆에서 얘기 좀 들어봤는데 너는 지금 대사 이거 배울 생각 하지 마. 일단 기본 인간이 되는 예절부터. 일단 여기 있는 사람 다 인사했어? 안 했지? 네. 이러, 제 군기 조금만 줄이면. 지금 동팔이는 저 군기 잡으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할 때 서서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그렇죠. 그게 인사냐? 저도 정말 아파서 한 대 맞을 것 같아. 너 누굽니다. 딱 자기 이름을 대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다시 해봐. 그게. 되게 걸렸네. 너 연예인 군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 너? 어? 목소리 봐. 안녕하세요. 목소리 봐라. 그게. 안녕하세요. 더. 안녕하세요. 동두천 중앙중고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여기 아, 반갑네. 안녕하세요. 걱정 선배님. 안녕하세요. 내가 사람으로 안 보이냐? 안녕하세요. 빼 먹었어. 키워줘. 여기. 안녕하세요. 예. 예. 똑바로 해. 예. 나 앞으로 지켜보는데. 예. 너 내가 10년 후에 너 나 못 만나면 너는 연기 때려쳐. 알았지? 예. 예. 굉장히 무서우시더라고. 네. 선배님. 분위기 잡아놨습니다. 말씀 나누십시오. 이러는 거야. 알지? 예. 짜식이. 극중 장면? 예. 실제 저렇게 촬영하는 걸 보니까 어떻던가요? 가까이 보니까? 아, 굉장히 힘든 걸 느꼈어요. 나도 저기서 보고 싶은데. 그렇죠? 이제 예. 형이 저거 한 카트 찍으려고요. 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했어요. 오, 그날은 한 카트인데. 예. 예. 이거 이제 안녕하세요. 셋째 날 아, 찾아뵌 거. 아, 식사하셨어요? 아, 아침 먹고 왔어. 일찍 나오셨네. 아, 또 만났어. 닷새 동생? 5일 동안만 나 동생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방송을 하고 싶어가지고. 방송국 구경하고 와서 아, 이렇게 그래요? 좀 배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분장실에 있어도 그냥 동생처럼 좀 여겨줘. 동생처럼? 그럼 난 바로 뒤통수부터 치는데.
안녕하세요. 네. 3학년 박성문. 아, 그래요? 반가워요. 박성문입니다. 박성문? 예. 그래, 반갑다. 네, 박성문. 손으로 안 놔. 손을 넣기가 싫더라고요. 연기... 그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요. 아, 누구 최수 씨한테 연기 배우려고? 예. 벌써 이건 싹시 놀아. 목표를 잘 봤어. 그거 어떻게 이렇게? 그거 어떻게 그러나? 오빠 지금 그냥 숨자고 연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러나? 아, 그만 열심히 해. 머리 엄마 이거 지금 이게 한. 야. 네가 힘들지? 네. 형이 더 힘드시. 어, 이제 형제 같으네. 네. 이게 스튜디오 지금 옥상방이거든요, 달았다면? 어. 녹화할 때는 그냥 땅바닥에 있더라고요. 테크닉이 필요해. 옥상방. 맞아. 그런데 1번 카메라 짬짬이 뭘 가르쳐주네요? 네, 네. 형님께서 계속 가르쳐주시고. 연기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호흡으로. 아, 저 사람 얘기 끝나면 내 감정을 갖고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냥 탁탁 맞아 떨어져. 그렇지 않고 만약 내가 너하고 한다, 그럼 신경이 쓰이지, 내가. 저 무시하더라고요. 저도 할 줄 아는데. 저가 찬우야! 아, 이거 눈 오는 장면 중인데요. 좀 신기했어요, 이거 보면서. 눈을 뿌리네요. 예. 근데 요즘은 좋아진 거예요. 기계로 뿌리죠? 네. 옛날에 위에서 이렇게 손으로 뿌렸어요. 아. 선물에 저 형이 선물까지 선물 예. 뭘까요? 궁금합니다. 아, 평소에 최수종 씨가 좀 다정다감해요. 네. 자상하고 시원하시고 차고 다녀요. 네. 아유. 아, 지금 만지작 만지작 넷째 날 형과 만나는 장면. 네. 어딘가요? 지금 여기 만남의 광장. 어디 가는 거예요? 예, 연예인 낚시대회 하는데 가는 거예요. 야, 1분도 안 늦었어. 어? 정확히 오셨는데? 딱 8시 오 시계 계속 이렇게 해보세요. 식사 안 줬어요? 안 먹었어? 네. 안 먹었어? 네. 맞습니다. 잘 챙기나봐요. 예. 오늘요? 항상 반쯤 밥은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촬영하고 늦게 끝나면 우리 집에 가서 자자, 우리 집에서. 이야. 이야. 형이 집에서 자자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럼. 그래, 화이팅. 나 큰일 났다, 시장 봐야 돼. 시장을 봐, 집에 있는 걸로 다 해주는 거지. 김치. 그래, 김치찌개 이거야. 예. 진짜로.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 하이라시 솜씨. 예. 그럼. 알았어. 형이 몸이 좋으세요. 이게 바로 된장찌개. 저쪽은 김치찌개. 몇 년 만에 난 진짜 낚시 따라. 몇 년 만에? 아주 어렸을 때 삼촌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삼촌? 삼촌 맞아? 아니? 누구야? 삼촌 맞아? 겁나지 그렇게 말하고. 겁나. 못 볼 걸 또 많이 봤군요. 그럼 여기가 연예인 낚시 대회 하는 네. 장소예요. 낚시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환경 보호 네. 이런 캠페인의 일환이겠죠. 내가 이거 야 왔다 왔다. 지금요 낚시 때 놓자마자 5분도 안 돼서 희라 누나가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어 그래요? 어, 그래요? 네. 잡았다. 이야. 최수정 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군요. 낚시는 안 하시고 계속 돌아다니시고. 예. 네. 어 예. 우와. 잡았다. 또 잡았다. 자, 야, 뜰 제 맛 괜찮지? 괜찮네. 하루 종일 남의 것만 잡아. 어? 남의 것만 잡아. 남의 것만 잡아 하루 종일. 야, 6마리 잡았잖아. 그래도 내가 6마리. 6마리 떴지. 네. 이건 이제 저녁 때. 그날 밤? 예. 네. 피곤하신데도 촬영을 가시더라고요. 낚시대회 끝나고. 예.
곧장 이제 촬영장. 피곤한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촬영은. 그래요? 아, 무조건 스케줄에 따라줘야 돼. 어머니 앉아있어. 어머니 앉아있다. 여기 무슨 공장 같아요? 예. 참 신난 냄새가 참 많이 나는데요. 잉크 냄새. 예. 전 머리가 아파서 금방 나오는데 형은 촬영 때문에 계속 계시대요. 저 아버지 지금 연기하는 걸 좀 반대하시는 편이에요. 왜냐면 안정된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모험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상담.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제가. 나는 아버님을 이해해. 왜냐하면은 아버님 입장에서는 더 공부하고, 응? 예. 그리고 정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 그리고 형 입장에서도 좀 그렇고. 배고프지 않니? 배 안 고프신데 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거든요. 연기학원을.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시니까 학원비 달라 그러기도 뭐하고 그래서 직접 일주일에 일요일 같은 날 노동을 해요. 공사방 가서. 그래서 하루에 한 6만 원 정도 벌면 그런 거 갖고 학원비 내고. 봐요.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돈 벌라고 안 해본 게 없지. 내가 노동도 하고 또 몰래 바이트도 하고 여러 별거 다 했어. 말도 못해. 모르겠네. 예, 힘드셨을 것 같아. 응? 힘드셨을 것 같아. 너 행복해? 네, 저는 행복하죠. 형네 집에 이제 자러 가는 거예요. 집까지 갔어요. 예. 약속대로. 네. 상품. 어? 상품. 어, 상품 받은 것들. 어. 낚시대에 가서 상품 받은 거. 어, 낚시대 상품. 예. 안녕하세요. 어? 야. 네, 야. 저기. 서재에서 다 해놨어. 네, 잠자기. 여기는 서재거든. 내 서재? 아, 안 돼. 녹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이요. 수정 형 아버님이세요. 어. 네. 미남이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은 서재에 들어오잖아. 대본 연습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래서 아버님하고 항상 같이. 지켜보는 얘기하면서. 무언의 얘기를 하지. 오빠랑 잘해. 네, 인상. 네. 천수 화이팅! 이건 이제 5일째 되는 날요. 네. 연예인, 일본 연예인들과 한국 연예인들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지금. 잘한다! 와. 아, 저 최수정 씨? 네, 공을 굉장히 잘 쳐요. 오. 정말 다재다능이군요. 형 말로는 한국의 마라도나. 야, 이것도 최수정 씨야? 네. 아깝게 안 들어갔어. 감각이 있네. 너 고생한 것 같아. 아, 형, 내가 며칠 동안 형 쫄쫄 쫓아다니라고 형이 좀 귀찮았죠. 세상이든 뭐든 하든 자기 의지에 달렸어. 자기가 결정하고 다 해야 돼. 그렇지만은 어른들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절대 안 되죠. 너무 많은 거 배운 것 같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이 배웠어. 그래. 형한테 연락해. 예. 응? 예. 네. 며칠 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셔서. 야, 죄송합니다. 고생 없어. 예. 예. 고생은 뭐야? 나는 학교에 지내서. 너 어떤 동생 하나 생겨가지고 더 좋다, 야. 응? 저희 이 형 도서 정말 좋아. 그래? 예. 그래. 형하고 헤어지면 형 안 내려갈게. 예, 형 가. 올라가세요. 그래, 너 내려가. 우리 진하게 포옹이나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KBS KBS.